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다? 그건 생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사죄할 곳도 없다, 참회하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왜? 그 사람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그 사람과 나와 화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화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한 자리에 하나로서 같이 있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생각도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뭔가 실체가 있으려면 동일한 행위가 언제나 죄가 돼야 되잖아요. 동일한 행위는 죄가 되고 다른 행위는 선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뽀뽀를 했다. 그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스라치는 아주 뭐 성추행이 되고 아주 막 그냥 벌벌벌 떨리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큰 행복이 됩니다. 대부분이 모든 행위들이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선악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옳고 그른 것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는 죄를 지었어, 그것도 비실체성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오랜 숙제가, 오랜 과제가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방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윤회의 개념 같은 것들이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의 도구죠.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전생에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생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괴롭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지 내가 잘못했어라는 게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어라는 게 실체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옳은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절대 옳은 거야?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작고 사소한 일 하나조차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 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삶을, 이 아무 일 없는 삶을 즐겁거나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필요도 없고 괴롭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됩니다. 그걸 여여하게 산다고 그래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문득 이 습관 때문에, 오랜 습관 때문에, 분별의 습관, 생각의 습관 때문에 문득 괴로운 일이 생각나고 힘든 일이 생각나고 미래가 두렵고 과거가 죄스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문득 바라보면 됩니다. 아, 이게 일어났구나. 잠깐 왔다가 가는 바람처럼, 손님처럼 또 왔구나. 그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게 오느냐 하고 막 밀쳐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 조작하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이지도 말고, 너는 좋은 거야 라고 이름표 붙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촉목보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리다. 뭐 촉사이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참된 진실이다. 제법실상, 제법공상, 제법이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이다. 본래 면목, 뭐 자성, 주인공, 그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뭐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진실의 세계밖에 없다. 바다와 파도의 비유, 무수히 많은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무수히 많은 좋고 나쁜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파도는 의미가 없다. 다 바다일 뿐이다. 바다의 심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진 것 같고 이렇게 서글픈 것 같고 이렇게 괴로울 것 같은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목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그것이 실제화되고 실체성을 지닐 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시비 걸지 말고 그냥 허용해 주세요. 일어나도록. 그냥 일어나는 것은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도 바다거든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 생각이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좋다고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냥 모를 뿐입니다. 이 생각이 왜 일어났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 모를 뿐이라는 뭐랄까 하나의 무기, 하나의 어떤 공부를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 족족 그걸 끌려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거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모를 뿐 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턱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 방편이 이대로가 진실이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 남들과는 다른 이 독특한 나의 인생,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 온 우주는 하나의 진실이 된 법계밖에 없다. 일진 법계다. 오로지 진실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만 거기에 딴지를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생각 너머에 모를 뿐한 채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된다. 그냥 턱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점쟁이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답을 내려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생한 살아있는 부처가 내리는 답을 믿지 않고 그 오만 사람 말을 따를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만약에 점쟁이 말을 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 한다면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가슴을 따라가는 결정을 내리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머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난 가슴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 가슴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점쟁이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돈 줘가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내 아들 딸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딸이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뭐겠어요? 갓난 애기는 자신의 삶이 법계의 진리로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갓난 애기를 부모님이 버렸는데 그 아이가 한겨울에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서 어디다 맡겨가지고 해외 입양이 되어서 너무너무 잘 컸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부모가 버렸는데 자신의 인연 따라 우리는 부모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신 인연 따라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뭐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맡겨버리면 돼요. 나 자신에게 온전히 내맡기면 됩니다.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맡기면 된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한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조언 듣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조언들이 뭔가 나에게 와닿는 뭔가가 있다면 그 또 하나의 시절 인연입니다. 왜? 내 바깥에 등장하는 내 인생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인연들이요 다 인연 따라 내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찮게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오온인가 하고 또 몇 가지 있다더만요. 뭐 그 영상이 자꾸 밑에 걸려서 보기 싫어서 자꾸 치워놓는데 뭐 볼 때마다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우 귀찮아서 내가 한번 봐줄게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던데 시절 인연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의 인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 회사 내가 지금 100억짜리 회사를 200억으로 키우냐 마냐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회사 취직하는지에 대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본인은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머리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A라는 회사 들어가는 게 좋은지 B라는 회사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머리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머리로 완벽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남들은 A라는 회사가 좋지만 그 아이에게는 B라는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점집에 가는 것보다 가족회의를 해서 쉽게 간단하게 그냥 너희들 생각을 다 한번 들어보자. 그냥 들어보고 그 중에 하나 결정을 하든지 정 모르겠다 하면 종이에 써서 던져서 하나 집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삶의 정답이 있다. 삶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이 정답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죠. 심지어 그것이 조금 실패하는 길, 돌아가는 길, 혹은 좀 암울했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그때 그놈만 아니었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뭐 그런 내 인생에 이런 암담한 시절이 없었을 텐데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것으로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저절로 어떤 나의 영혼이 그것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배움을 내가 억지로 막 배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시비 걸지 말고. 왜? 우린 알 수 없거든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삶에 대해서 이랬거니 저랬거니 좋았거니 나빴거니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모를 뿐 하고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모른다. 맡겨보겠다. 어디에 뭐에 맡길까요? 맡긴다는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를 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모를 뿐 턱 맡겨버려요. 그럼 생각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해야 될 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뭐 어떤 저 랩을 하는 꼬마 아이가 뭐 운명이 이끄는 대로 어쩌고 뭐 이러대요. 네가 몇 등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했더니 아 운명이 이끄는 대로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운명이라는 게 정해지진 않지만 자신의 삶이 정확한 법계라 그래요. 법계. 법에 맞도록 착착 맞게 이끌어주니까 법에 맞게 내맡기고 모를 뿐하고 살아가면 삶이 되게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을 조금 가볍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심각하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내 지난밤 꿈처럼 내 꿈속에서 일어난 한바탕 인연이니까 인연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되 전에 같으면 옆집 사는 엄마가 자꾸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식이 자식 자랑하는데 내 자식하고 비교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저 아줌마가 꼴 보기 싫고 이랬는데 저것도 내 꿈속에 등장하는 그냥 한 아줌마구나. 내가 저걸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내가 과도하게 실체성을 부여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막 힘을 주고 싸워 이기려고 기를 쓰면 내가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내 분별망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분별망상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다 힘을 내가 실어주죠. 실어준 다음에 그 사람을 이만큼 거대한 사람으로 실체화시킵니다. 남들이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지나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욕하면 엄청 충격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실체화를 딱 시켜놨기 때문에. 즉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거지 그 사람이 본래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라고 느끼는 착각, 이걸 저 뭐 견분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돼, 이 사람은 이겨야 돼 하고 내가 실체화시켰던 그 사람의 이미지,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상분이라 됩니다. 내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 대학을 가서 성공해서 실패해서 돈을 벌어서 뭐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온갖 괴로움들, 그 괴로움들이 진짜냐 실체냐,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모를 뿐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실체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 이제 나는 실체화시키지 않겠다, 이것은 전부 다 생각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다 하고, 그럼 진실은 뭐냐? 모른다.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혼돈 자체가 진실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정성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라도 확정된 게 있습니까? 확실한 게 있습니까? 저는 다음 달에 뭐 얼마를 벌게 확실한데요? 다음 달에 뭐 아파트 분양한 게 확실한데요? 내 자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확실한데요? 아니, 내일 살아있을지 또 알 수 없는 판인데 확실한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실하기를 바라는 망상이 나를 괴롭힐 뿐이죠. 나를 두렵게 합니다. 확실해지고 싶은 이 추구심이 확실하지 않은 채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 혼돈의 이 현실, 혼란스러운, 불확실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그 우리는 확실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그 의지처인 줄 모르고, 내가 그 불법성 산보인 줄 모르고 뭔가 의지처를 세우고 싶어요. 돈에 의지해야 돼. 그래서 돈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아 이제 내가 좀 한숨 쉬겠다. 그 돈 내일 날라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돈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자식끼리 대판 싸우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들이 더 화합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직 볼이라고 하듯이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대로 이 허약한 것 같은, 뭔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다 뭔가 미래가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대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죠. 심각성은 내가 만든 겁니다. 삶에 중요한 게 있으면 내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꿈인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댓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본인은 그 많이 성공했다가 많이 벌었다가 한번 왕창 완전 제로까지 완전 무너져 보니까, 완전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져 보니까 이제 알겠다. 이제 진실을 좀 알 것 같다. 이제 좀 놓여나는 것 같다.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신도님께서는, 제가 그 얘기 전에 했나요? 그 막 보석을, 평생 보석을 모아 오셨고, 너무 값비싼 보석도 막 애지중지하면서 모으셨고, 심지어 남편한테 이게 얼마라고 참마 말도 못하는 돈의 액수의 보석을 정말 어렵게 막 모았고, 하나하나 모으는 게 평생 아주 기쁨이었죠. 그래서 남편 회사 가고 나면 혼자 몰래 이렇게 우울할 때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게 우리 집안을 나중에 이렇게 해줄 것 같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나중에 돈으로 바꿔도 행복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을 모았다는 거죠. 또 남편이 돈도 잘 버시니까 갖다 주면은 그냥 족족 그냥 계속 모아놓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놓으니까 차마 남편한테도 이게 얼마인지 말을 못 하겠더래요. 너무 고가라서. 그 남편한테도 이거 숨기면서 이제 막 착 모아놓고 쟁여놨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혼란 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님이 그날 밤에 잠시 멍했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 액수를 3분의 1도 얘기를 못했대요. 그 얘기를 다 하면 옆에 남편이 앉아있는데 미친 여자라고 소리칠까봐 차마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한편으로는 허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자유롭더래요. 야, 내가 이제 놓여놨구나. 내가 평생 내가 나를 묶어놓던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완전히 놓여놨구나. 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든 물질로든 뭔가 쥐고 있는 것들, 그게 실체라고 여겨서 그거에 막 심각해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을 좌우하는 것 같고 그러던 모든 것들, 그게 사실은 한바탕 꿈입니다. 여몽 한포영,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거지가 됐어요, 지금. 거지가 됐어요. 아니면 거지는 고사하고, 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요, 이만큼 재산이 있다가 거지가 됐다, 제로가 됐다, 그 정도는 정말 아주 그 행운아. 거지가 된 거는 일단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던 많은 분들은 5억 빚 있는 사람, 10억 빚 있는 사람, 20억 빚 있는 사람, 30억 빚 있는 사람, 100억 빚 있는 사람, 마이너스가 막 수십억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소원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난 정말 제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다 갚았으면 내가 진짜 소원이었겠다. 이것만 갚을 수 있으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왜? 당장 배고프면 어떻게든 어디서 뭔 일을 하든 뭔 일을 해가지고라도 노가다를 떼서라도 하루 그냥 받아서 내가 그 다음날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막 100억인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100억 로또 당첨돼서 아내하고 둘이 막 박터지게 이 돈 가지고 싸우다가 부모님하고 친척까지 막 엄청나게 싸우다가 이제 서로의 아주 몰골골까지 보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이혼을 한 거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혼자 사는 거죠. 이제 돈 다 날라갔고 집안 전체에서 싸우다가 돈 다 날라갔고 아내하고도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다 헤어지고 혼자서 이제 혼자 사는데 혼자 허름한 집 방 안에 혼자 노가다를 뛰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지금처럼 홀가분한 때가 없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다. 너무 홀가분하다. 그때 그 돈 있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좋다. 나는 지금 하나도 없지만 뭐 빚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뭐 당장 배고프면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냥 당장 일해가지고 조금 먹을 수 있다. 사실은 이 생각을 거치지 않게 되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재산 반이 날라갔다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그렇게까지 재산 반 날라가면 머리 잡고 쓰러져 누울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누울 만큼의 괴로움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그만큼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으니까 실제 그 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돈이 날라갔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사실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만히 하루하루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수히 많은 괴로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다 헤쳐왔어요. 그 엄청난 밀림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헤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신기하게 그때 답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가만히 되짚어보세요. 그 1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야 했는지. 순간순간에 눈앞에 목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큰 스님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 그냥 뭐 이 몸뚱이 하나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일한다. 주어진 일을 한다. 다른 아무런 기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산다. 인연 따라 주어진 눈앞의 삶을 산다. 미래? 미래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미래를 계획해도 어차피 몰라요.
계획 안 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괜히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계획을 하되 그걸 100% 믿지는 말라. 실체화시키지는 말아라.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 계획은 하고 계획성 있게 사는 건 좋다. 열심히는 살되 그걸 실체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근자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아, 요즘 분들이 이제 뭐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뭐 기제사를 두 분을 좀 같이 몰아서 지내면 안 될까요? 뭐 우리 집안에 제사가 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7번을 가족이 모여가지고 7번을 하려니까 힘든데 한 번에 모으면 안 될까요? 그럼 벌 받지 않을까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질문들. 이게 그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거는 생각이죠.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 제사 안 지내면 복을 안 받는다. 이건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죠. 생각이잖아요.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은 그냥 엄밀히 말하면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회를 살아왔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까 유교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제가 이런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제사 안 지내면 벌 받는 게 실제라면 이 세상에 제사 안 지내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부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다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 지내면 더 잘돼야 되잖아요. 그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뭐 불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그렇게 인과적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문화적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입니다. 역사에서 만들어진 관념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미신 뭐 무수히 많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임신을 하면 뭐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더라 내지는 뭐 이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온갖 그 미신 같은 그 카더라 하는 것들에 에너지 실어주고 살고 있어요. 실제화 시키면서 진짜 그래 하고.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전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이건 우리 스승이 한 얘기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심지어 부처님이 한 얘기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이런 식의 즉 모든 견해를 타파해라. 모든 실체적인 관념을 타파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 제사를 요즘 이제 시대가 워낙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들은 본인들의 역할이니까 했는데 자식들에게까지 며느리에게까지 그걸 넘겨주기가 미안하고 요즘에 또 젊은 며느리들이 다들 일을 하니까 나처럼 주부로만 사는 게 아니니 그걸 주기도 미안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분들이 정리를 해놓고도 이 찜찜한 거예요. 벌 받을까봐. 내가 죽고 나서 조상들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을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면죄부를 좀 주십시오. 근데 그런 실체적인 뭔가가 있을 수가 없죠. 뭐 기독교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면 불교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뭐 실체 없습니다. 실체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라지지. 뭐를 믿는다고, 뭘 한다고 안 한다고, 특정한 의식을 한다고, 특정한 의식을 안 한다고,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실체적인 건 없으니까 가족이 화합하면 됩니다. 가족이 화합하면. 가족이 다 같이 우리 정리하는데 다 같이 화합해서 야, 이 7번, 10번 이거 다 힘드니까 한 세 번만 하자. 아니면 한 번만 하자.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할아버지까지만 하자.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그 뭐 시제를 올리든 아니면 저 어디 절에다가 맡기든 뭐 이렇게 하자라고 만약에 결정이 돼서 그런다. 그런데 그 중에 죽어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어이 있다. 그러면 뭐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인 정답이거나 저렇게 하는 게 절대적인 정답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자기 신념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 집안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친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왜 싸우는 거겠어요? 그 생각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이와 같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식을 어떤 종교화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는 거, 내가 아는 바를 맞다 이렇게 굳게 믿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상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연세쯤 되시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저렇게 사는 게 옳은지 옛날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면 틀린 것들이 많고 또 틀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틀렸었나 싶은 회의가 드는 것들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실체적인 옳음 그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냐? 무엇이 가장 정말 지혜로운 길이냐? 제가 늘 하는 부처님 중도 실상. 부처님의 중도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염불, 독경, 108배, 참선, 가나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도 방법이 있습니까? 중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중도가 실천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방법을 몰라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중도라는 뭐가 없다. 무엇이 중도냐?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는 뭐냐? 중도가 뭐겠어요? 이게 좋고 이게 나빠. 좋은 거는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돼. 그 생각을 믿어서 어떤 내 인생에 있는 이거 이거 이거는 좋아하니까 더 집착하고 이거 이거 이건 싫으니까 밀쳐내려고 하고 그 생각이 분별망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이게 좋다라는 것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쓸 필요는 있겠죠? 사용은 합니다. 좋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정치적 견해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돈도 열심히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 큰일 나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왜? 내가 바로 진리니까, 내가 바로 부처니까 부처가 가는 길은 언제나 진리이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다. 지금 이대로 산다는 게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임을 어떤 수행법화시켜서 막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삶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싫은 걸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좋아하면 탐심이 일어나고요. 과도하게 싫어하면 진심, 화나고 썩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과도하게 좋아하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그 생각 자체가 치심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납니다. 참된 중도는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리는 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고집불통인 사람은 어떤 거에 특정한 거, 특정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게 분명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유연한 사람은 특정한 견해가 없습니다. 이 특정한 견해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데 우리 일상의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특정한 견해가 없다고 해서 아무 견해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견해를 다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살고 저 견해를 가지고 살고 보수 성향으로 살고 진보 성향으로 살고 다 좋다. 교회를 저희 저 지금 부산 절에도 보면은 그 일요일 날은 성당이나 교회를 가고 주중에는 저희 법당에 나와서 법문 듣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세요. 내가 이래도 되나 막 걱정을 막 하세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 충분히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겠다. 이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참, 이 부처님이라는 이 형상이, 많은 걸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 왜냐면 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오기가 거부감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틱냐탄 스님이 예수님하고 부처님을 같이 모셨나봐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절을 내야 되나? 그냥 어떤, 그냥 열린 어떤 뭐 공간? 뭐 이런 것으로서 그냥 이 마음 공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둘 수가 없어요. 불교라는 틀에 이 마음 공부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 어떤 거에도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그게 여러분을 괴롭힌다.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죽음은 두려운 거야 라는 그 착각, 그 생각, 그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진실은, 참된 성품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깨달아야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깨달아야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지만 지금 이대로 부처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그냥 다 부처입니다. 그냥 다. 생자로 지금 이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부처로서 살면 됩니다. 부처로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을 믿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필터, 색안경 이것이 내 인생을 자꾸 다양한 색깔로, 우울한 색깔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들리면 듣고 해석하지 말고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해석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들리면 듣고 보이면 보고 느끼면 느끼고 경험되면 경험되고 이거는 자유자재로 다 되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졸리면 자고 눈뜨면 일어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부처가 그냥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생각을 개입시키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도하게 애써야지만 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내맡기고 모를 뿐 하고 내맡기고 살게 되면 저절로 살게 됩니다. 계획할 거 있으면 다 하고 그러나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어떤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모르면 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모를 뿐 하고 뭐 결정을 내야 된다. 그럼 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최선으로 결정만 가볍게 내고 그리고 뒤는 모르겠다.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무엇이든 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나는 이러이러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서울 법회를 올라올 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주제 삼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을 때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구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다운 독자적인 삶을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라. 사랑받을 만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기꺼이 사랑해주라. 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잘못되었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유일한 잘못이다. 그러니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전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본래 부처라는 내가 살아온 행적은 중생으로서의 삶은 부처가 아니었어도 나의 본질은 부처였었습니다. 꿈의 이야기는 꿈의 스토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꿈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꿈일 뿐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음, 이렇게 여러분이 부자로 있고 가난하게 있고 남자로 있고 여자로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는 분별이잖아요. 나는 부자로 존재해, 나는 가난하게 존재해, 나는 여자로 존재해, 나의 나이 많은 사람으로 있어. 이건 다 분별이고 그 뒤에 있음. 어떻게 있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살아있거든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깨어있습니다. 그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들은 전부 다 분별일 뿐이다. 그걸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해주고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경험해주고 맨 느낌으로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 이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냐?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해준다 이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것은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인연지어진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허용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연을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이죠. 이 허용해준다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허용해주라고 하니까 뭐 자기식대로 막 해석해서 뭐 막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뭐 안 좋은 것도 막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시던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분별을 하되 거기를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뭐 그냥 막 살라는 막행막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허용해 준다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 사람 성격 그대로로 허용해 주세요. 남편이 30년 동안 내가 싫어하는 그 성격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걸로 30년 동안은 욕을 했는데 또 욕한다고 바뀌겠어요? 3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게 30년 동안 잔소리했는데 안 바뀌었으면 지금 바뀌겠습니까? 그 지금 30년 동안 안 됐으면 지금 다른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 보자. 허용해줘 보자. 바뀌고 나면 내가 사랑해줄게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 허용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술도 같이 먹고 술 먹고 들어오면은 해장국도 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그래 술 먹는 당신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담배 피는 당신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그 당신 성격 더러운 거 그래 있는 그대로 인정해 있는 그대로 한번 인정해줘 보라는 것이죠.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사님들께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고 싶지도 않은데 보살님이 막 기어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분의 부처님이고 보살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미운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는 존재의 이 본래 성품 완전성을 그 어떤 것도 훼손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을 하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왕따라 하더라도 상관을 할 필요 없다. 왕따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을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직장, 내 동료, 나와 인연 맺은 사람, 내 가족, 이 모든 삶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삶 자체를 그대로 허용해 주고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허용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온전한 자비로서 허용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이 눈부시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 약을 주고, 뭐 수행 방법을 주고, 뭐를 하라고 하고, 뭐를 하라고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 동안 여기저기 고쳐주겠다고 찾아다녔던 그 모든 곳에서 고쳐줄 테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뭐 해라, 뭐 해라 했던 거. 그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부처님으로 사랑받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의 본래 말씀은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님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그대로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 부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 영성이 이 자리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 그런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막행막식 하겠다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법문 듣고 절에 올 수 있으면 나오고 인근에 있는 도량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좋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이 길로 안내하는 하나의 시절 인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저질로 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부처님이 날 미워할 거야. 내가 뭐 복짓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내가 어떻게 살지 않으면 죽고 나서 지옥 갈 거야. 이건 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그걸 만들 뿐이지. 그 생각이 그걸 불러올 뿐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로 살지 않았던 그거를 참회할 뿐이죠. 어떻게 부처로 안 살았어요? 분별하는 걸 통해서, 분별의 생각을 믿는 걸 통해서 부처를 믿지 않고 생각을 믿었죠. 실상을 믿지 않고 허상을 믿었죠. 어제를 떠올리고 내일을 떠올리는 그 허망한 생각을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아무 일 없는 이걸 믿지 않고. 아까 건강 염려증이 있는 그 보살님은 미래에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 생각을.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하루가 있고 새는 울고 있고 햇살은 내리쬐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의 실상, 진실,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를 믿지 않고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 허상을 믿으니까 그 허상으로 쫓아가느라고 우리 인생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눈앞에 목전을 경험하며 살면 된다. 경험되는 그대로를 경험하며 살면 됩니다.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인 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을 살아주게 되었을 때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원적인 변화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 동안 막 우울증과 고통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이게 온전히 이 중도의 실상, 이 자리를 이제 경험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살기 시작한다면 30년 동안 온갖 걸 다 했어요. 좋다는 걸 다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분 나중에 가다가 다시 휙 돌아서 저한테 그래도 뭐는 해야 안 돼? 뭐 절이 됐든 아니면 뭐 염불이 됐든 독경이 됐든 뭐 하나는 해야 안 될까요? 하고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지하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없이 자유롭게 하면 되죠. 자유롭게 금강연독성도 하고 화엄경독성도 하고 다 해도 좋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본래 부처를 이렇게 자꾸 죽이지 말고 평생토록 내가 죽여오느라고 부처님을 죽여오느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란 아상과 애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본래 부처를 죽이며 살아왔던 삶을 그냥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건 없어요. 하던 것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렇게 막 판단하고 시비 분별하던 것을 그냥 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리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게 삶의 실상이고 이렇게 단순한 부처로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진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달 셋째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여기에서 그대로 셋째 주에 봉행하고 만약에 뭐 또 다른 공간을 구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목탁소리 카페도 그렇고 밴드 목탁소리 밴드도 그렇고 그 세 군데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음 달에는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